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네팔 사역이 너무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오늘 끝부분에 자세하게 보고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까 원래 62절까지입니다. 62절까지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제자의 자세라는 제가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사람의 이 길을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야 할 건가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은 어떤 사람이요?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 뭐라고요? 야,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야, 따라오지 마.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로 하여금 아버지 장사를 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복음 전해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만은 조건이 있어요. 나로 먼저 가족들과 이별하고 와서 따르게 하옵소서.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쟁기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게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뭔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동기가 충만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사역을 딱 하는 걸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9장 앞자리 앞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면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게 자기 동기 갖고 따르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따르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따라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나는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틀린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난 주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내가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든 높아지든 상관없이 내게 무엇이 생기든 안 생기든 상관없이 나는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돼야죠. 이게 되어지면은 나머지 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나보다 더 잘 알거든요. 그죠?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후에 내년에 내게 뭐 필요할지 알아요? 몰라요. 이번에도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10월 달에 우리 네팔 가는데 같이 갑시다. 같이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내년에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때 돈이 이렇게 뭐 있었는데 WRC 때 헌금하고 나니까 없다. 그래서 글쎄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랬더니 아 그래도 내년에 간대. 내년에서 싸지면 간대. 그러더만 엊그저께 그걸로 갑자기 누가 500만 원 줬는데 근데 이제 이미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갑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그러면 내게 있고 없고 그건 상관없거든.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하나님 은혜로 선교 현장에 가서 저는 선교 현장 가기 전에는 여기서는 엄청 계산했어요. 엄청나게 해서 내가 이걸 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주셔야 내가 인도받는데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너무 많더라고. 내가 몸이 안 좋아하고 나는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맨 그런 의심 걱정 갖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난 무조건 간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 내가 뭐 필요한지 모르는데 나는 그 계산도 안 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정확히 계산하고 계셔. 정확히 필요한 대로 주셔. 그래갖고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방해한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방해한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방해해도 방해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많이 주시더라고. 이상하게 막 방해하고 이상하게 갑자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광주 비전교회야 끝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탁탁탁 끊는데 성교비 한 절반이 끊겨버렸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서 하나님 주신 만큼만 일하자고 들어갔는데 그보다 더 많이 주시더라고. 그런 것보다 더 많이 주셔. 여기서 지금까지 뭐 다 많이 주셨으니 좋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야. 하나님 필요한 만큼. 내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 속에 내가 어떻게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리고 내가 그 계획 속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걸로 그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계획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 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 주셔갖고 내 이렇게 해주세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 놓고 안 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왜 나에게 응답 안 하십니까? 옛날에 내 모습.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런 동기를 갖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돼요. 아, 내가 따라가면 뭐가 될 거다. 기대를 하고 갔는데 기대했던 것과 같이 되어진 일이 없거든요. 안 되어지니까 화가 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돼요.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자세는 뭐냐? 나를 내려놔요. 주님이 지금 이 사람한테 얘기한 것은 야, 너 뭐 얻으려고 따라오지 말고 너 내려놓고 정말 복음이 맞아서 따라오려면 오고 이 복음이 귀하다는 걸 알고 따라오려면 오고 그러지 않으면 오지 마라. 그럼 그 말이거든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야, 따라와. 그런데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매정하게 얘기하잖아요.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하나님이래. 뭐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 그러면 누구한테 전도할 거야? 가족 버려라? 누구한테 전도할 건데? 그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그 말이야. 우선순위. 너는 주님의 제자는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확히 가져라는 거죠. 육신관계, 육신적인 것보다는 복음 우선으로. 오직 복음이 최고라는 거. 복음이 아니면은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라면은 아버지 장사하는 일까지라도 버려두고 가라. 복음이 더 급하다. 왜? 육신의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거고 땅에 묻어야 할 거고 그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지만은 지금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이 죽은 아버지 장사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급하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가 급한가? 그걸 바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근데 제자들이 대부분 우선순위를 잘 챙겨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망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크게 쓰임받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받지 못하고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선순위 놓친 거거든요. 복음 가졌는데 우선순위 놓쳤어. 무슨 우선순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율법,
이곳에 안 맞으니까 배척하잖아. 고넬료 집에 가서 왜 밥 먹었냐? 왜 이방인 만나냐?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말씀 성취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내 것이 더 크니까 복음이 없어지는 거야. 복음이 작아 보이고 복음이 안 보이는 거야. 내 것 내려놓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목표. 우리의 목표가 어디가 있느냐? 그거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잘 잘한 사람이 볼 때 바울사도, 바울사도.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바울사도의 사상이 그게 그대로 다 나와. 정말 빌립보 3장의 그 말씀처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다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최고 우선이고 나는 복음 때문에 내 모든 가진 것 다 배설물이에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없어졌어요? 바울이 지식이 사라져버렸어요?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이 없어져버렸어요?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그걸 앞세우지 않거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가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이것도 쓰는 거예요. 왜냐? 로마 시민권 없었으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아요. 황제에게 상소 못 하잖아.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잖아요. 바울이 시민권이 없었으면 못 갈 건데 버렸다고 했는데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데 그거 이용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복음보다 결단코 앞서지 않겠다. 나는 복음 외에 앞세울 것이 없다. 그리고 이게 되려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생각할 때마다 로마서 7장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삼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육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악의 길로 가는 나를 발견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까? 그리고 그리스도 발견.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가 내게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 지금 저는 요즘 계속 이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깨닫는 게,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음 따라가는데 자꾸 방해거리가 생길까? 내가 안 죽어서 그렇고, 내 계획이 살아있고 내 상처가 살아있고. 근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처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상처?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상처 누가 줬어요? 사탄이 줬어요. 사탄이 그 통해서 상처 준 거예요. 예? 그래갖고 맨날 하는 얘기야, 나는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또 환경 그래갖고 맨날 핑계거리 되고 원망거리 되잖아요. 나는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같이 사는 저 인간이 자꾸 시험거리가 되고 방해돼갖고 너무 힘들어요.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못해요. 예? 좀 하나님 저 인간 좀 손 봐갖고 좀 내가 잘 하나님 일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그죠? 맞아요? 아니야. 그 인간은 아무 상관없어. 내 인간이 문제야. 내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은 그 쳐다볼 이유도 없어. 그죠? 그러든 말든
내가 그리스도 보고 따라가다 보면 옆에서 뭔 짓을 하든 상관없다니까. 왜 굳이 사탄이 준 걸 짊어지고 왜 같이 고생을 하냐고. 사탄이 준 상처, 과거, 그 돌이킬 수도 없는 상처잖아요. 그죠? 돌이킬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왜 그거에 매여갖고 지금도 슬퍼하고 지금도 그것에 매여갖고 화내고 왜 그것에 매여갖고 지금도 발목에 잡혀가지고 하나님 이러는데 방해를 받냐? 그러면 그거 어디다 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지. 상처도 다 못 박아버리면 뭐요? 죽은 거요?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신경 안 써도 돼. 죽은 것을 왜 신경 쓰냐고. 근데 죽은 것이 자꾸 살아나가지고 나를 쫓아와. 유령도 아닌데 죽은 것이 자꾸 살아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이 안 됐다. 오직이 안 됐다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이 되면은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오히려 그게 나를 바꾸는 메시지가 될 수 있더라고. 왜냐면은 제가 네팔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너무 힘들 때 처음에 갖고는 막 내가 견디기 힘들었고 아플 만큼 힘들었어요. 왜? 만나는 사람마다 거짓말하지, 돈 속에 먹지. 심지어는 내가 몇 년 동안 도와줬는데 목사님 복음 전했으니까 고발한다, 경찰에도 고발한다고 하지. 아, 내가 여기서 왜 살아야 하나? 내가 아픈 몸이 크고 이거 무슨 짓이냐? 진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뭡니까? 기도냐? 저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뭘게 들으세요? 야, 그래서 이 나라에 복음 필요하지 않냐? 복음 아니면 이것들 안 바뀌어. 그러니까 복음 심어야 이 사람들 바뀌니까 너 그래서 복음 전하러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복음 안 전하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겠습니까? 와서 구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저 사람들을 바꾸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더라고. 그게 메시지요. 바울이 잘했던 게 바로 그거라고요. 바울이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갔다는 게, 바울이 뭐였어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최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복음에 방해되는 건 다 내려놨어. 그리고 삶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잡았다 한 것, 지금 잡았다 함도 아니요. 내가 뭘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기 위하여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달려갔다. 바울이 끝까지 달려간 이유가 오직 제자의 자세 그거라고. 나는, 우리는 지금 뭘 바라보고 하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머지 다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다 하셔요. 내가 책임,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책임, 내 인생 내가 책임져요. 내 계획을 갖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책임져요. 근데 내가 책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하고 싸워요? 사탄하고 싸워요. 내가 누구하고 싸워요? 세상과 싸워요. 여러분 사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사탄과 싸워서 못 이기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근데 쉬운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하나님 날개 안에 들어가 버렸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사탄이 우리 머리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싸워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쉽고 편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알긴 알겠는데 잘 안 되잖아. 잘 안 되는데 그 부분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고요. 그걸 하는 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한 가지만 봐도 진짜 그걸 체험하면 그때부터 하지 말라고 해요. 또 해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우리 네팔에 계시는 그 서미르 목사님 내가 흉하니 흉 좀 봐야겠다. 그분이 처음에 가서 내가 만났어. 응? 만나갖고 복음 전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밥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우리 집에 와갖고 너 나하고 같이 사여갖고 살아. 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니면 교회도 같이 이렇게 교회하다가 개척해서 내 보내고. 근데 안 바뀌어. 원래 마약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라서 말도 잘 네팔 말을 하는데. 말 내가 네팔말 잘 못 알았는데 더 못 알아더라. 왜냐면은 마약하다가 감옥 가 교도소 가갖고 교도소 안에서도 마약한다고 혀를 철사로 묶어놔갖고 말을 하면은 막 이게 네팔 사람들 알아듣기 힘들 만큼 막 말을 빨 원래 빠른데다 막 혀가 막. 그런데다가 거기서 있으면서 진짜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그 목사님 때문에. 뭐 처음에는 신부님 시키면 중간에 돈 다 해먹지. 뭔 얘기하면 목사님 나보대요. 엔지니어 불러요. 형광등 하나 갈라 가라. 자, 형광등 저거 하나 가라 그러면 엔지니어 불러요. 수도꼭지가 이렇게 물 한 방울씩 떨어진다고 어떻게 해봐. 엔지니어 불러요. 하, 진짜. 근데 그런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리고 내가 전도를 이렇게 몇 년 동안 훈련했잖아요. 야, 전도 나가. 안 나가. 왜 안 가? 뭐 애 때문에. 그래? 내가 그 아이 유치원 보내줄게. 유치원비 줄게. 유치원 보내고 부부 전도 나가. 안 나가. 왜 안 나가냐? 그래갖고 막 억지로 내보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전도 나가라고 한다고. 근데요 그분이 전도 현장의 맛을 봤어. 제자 키우는 맛을 봤어. 이번에요 내가 8월 달에 네팔에 6월부터 8월 말까지요 거기는 우기철이라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가요. 왜냐면 이번에도 7월 말에 산사태가 나갖고 버스 두 대가 그대로 강물로 밀려 들어가갖고 버스 두 대 탄 사람 다 죽었어. 한 명도 못 빠져나. 그런 상황에서 오토바이 타고 동쪽에 차 타고 20시간 가야 할 때 오토바이 타고 이틀 걸려서 간다는 거야, 전도로. 그래서, 야, 우기철이니까 가지 마. 그랬더니 갔어요. 아, 약속한 것이니까 가야 한다고. 와라고 하니까 가야 한다고. 갔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작년 말부터 그 전까지 작년 여름까지는, 뭐 작년까지, 작년 초까지는 뭐 했냐면은, 기본 메시지만 계속 했어.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다락방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다락방 전략을. 하고 실제적으로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다섯 개 교회에서 다락방 운동이 실제적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지난번 3월 달에 갈 때는 좀 네팔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내무부 장관이 특별 명령을 내렸어요. 외국인들 와갖고 비자 목적 외에 다른 거 하지 마라. 전도 이런 거 하지 마라. 왜냐면은 전도 안 해야 할 짓들을 와갖고 거기서 전도하다 잡히면은 5년 징역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숨어서 몰래 몰래 해야겠지 않아요?
다락방 전략 세워봤죠. 근데 이제 일반 교단, 신비주의원 팀들이 용감하게 돌아다니면 신비주의하고, 또 우리 팀들 중에서도 가깝고, 안해할 호텔에서 600명 모아놓고 대대적인 집회를 해버렸어요. 그게 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그분들 지금 뭐 들어가들 못하고 인도 비자 내갖고 인도에서 몰래 들어가더라고요. 인도로 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무부 장관이 훈령을 내려서 절대 다른 목적 하지 마라. 그래서 집회하러 갔다 집회 못했잖아. 그래서 목사님들만 불렀어. 목사님들만 불러가지고 합숙훈련을 했어요. 오히려 그게 다 은혜롭고 더 좋았어요. 왜냐면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이제 그 교회들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포럼을 하는데 이분들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자기 교회에서 이런 일은 일어난다고 막 포럼하고, 또 와서 미션홈에 와서 아이들 이게 포럼하고 아이들 메시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거 보고, 아 목사님 우리 교회에 가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갔거든요. 동쪽에 그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보고 그러는데 너무 신나고 보고 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번에 갔더니요 그 동쪽 지역에 이제 실제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한 두세 군데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그 사역자들이 수십 명이 우리도 여기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왔다고 막 너무 신나고 보고 왔더라고. 그래 이번에 가면은 또 이제 거기 가서 실제적인 그 다락방 전략과 또 그 새로운 분들에게는 또 기소 메시지 다시 시작해야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 네팔에서 적극적으로 목사님들이 자기들 스스로 움직이는 목사님들이 한 일곱, 여덟 분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어요. 팀을 이뤄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하고 인도까지 동쪽 끝, 서쪽 끝에서 목사님들이 팀을 이뤄갖고 인도 끝, 서쪽 끝, 동쪽 끝에 있는 그 인도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학교로 들어가요. 자기들끼리 경비 안 주는데도 들어가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 이렇게 서미로 목사님에게는 제가 지금 이제 활동비를 드리고 있거든요. 내가 한 25만 원 드리고 네팔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 교회 그 선교 그 목사님을 네팔 전국 순회 선교사로 임명을 해갖고 거기서 5만 원씩 선교원금을 해요. 근데 또 그거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 야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다고 자기들끼리 교회 조금만 해도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훈련된 게 너무 감사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집회 가면은 제가 사례비를 받습니다. 잘점에 가서는요 집회 뭐 어쩌고 뭐 목사님 돈 얼마 줄 건데요 이것부터 물어봐요. 집회하는데 돈 얼마 줄 거냐부터 물어봐. 아 안 준다고 하면 안는데. 그래서 떼부러뒀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서미르 목사님 제자 하나 세워지니까, 거기에서 제자의 제자가 세워지니까 지금은 순회사에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시스템으로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러면서 지금 기도해 주셔야 할 게, 지금 RUTC를 하나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RUTC 지금 제 계획은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서쪽 지역에다 지금 세울 건데, 서쪽 지역에 지난번에 그 충주 예전교회에서 그 헌금을 했어요. 땅 사는데 그분들이 한 70% 준비했는데 30% 모자란다고 그래서 헌금을 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교회에다 지금 얘기를 했더니 하겠다고 하는데 또 한 분이 갑자기 이번에 안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장인이 자기한테 땅을 이렇게 얼마를 줬다고. 거기다가 세우면 안 되겠냐고. 거기다 RUTC를 세우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합숙훈련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훈련할 시간표니까 세우긴 세워야 하는데 어디다 할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가서 그냥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라 야, 그 땅을 법인으로 실제적으로 등록할 것이냐. 그래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니네가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오면서 내가 부탁하고 온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다락방에 참석한 모든 교회에서 RUTC 있는데 헌금에 동참해라. 물론 우리 한국에서 헌금해갖고 세우기 헌금도 해줘야긴 하겠지만은 네팔에서도 헌금해라. 네팔에서 헌금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야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다지 여러분이 헌금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해서 법인 이사가 돼가지고 그걸 누가 마음대로 못하게끔 해서 거기서 집중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고민 없이 그 서쪽 그 교회 옆에 달라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땅 내놓는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약간 이제 가서 이번에 가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그리고 또 이번에 어떤 교회에 콜프리라는 지역에 교회를 건축을 했더라고요. 건축했는데 2년 갔는데 2년째 빨간 벽돌, 우리나라 이 빨간 벽돌, 우리나라 빨간 벽돌은 틀려요. 이게 흑벽돌을 초벌만 한 번만 딱 부어가지고 집을 쳤어. 이게 세면 벽돌보다 더 약해. 그걸 한 장만 싸갖고 쳐놓고 창문도 없이 2년 동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그분에게 창문 하는데 얼마 들어가냐 해갖고 내가 가서 알아봤어. 알아보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서 누구한테 부탁했더니 또 헌금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내가 계산할 때는 창문만 하는데 한 75만 원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150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 75만 원 들어가든 100만 원 들어가든 150만 원 들어가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100만 원이야 딱 했을 거야. 나머지는 니네가 헌금해서 해. 네, 딱 보냈더니 거기에 창문뿐만 아니라 그거 미장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0만 원 들어가고 근데 나머지 자기들이 알아서 했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는 가서 할 때 우리가 다 안 해주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심어주는 게 뭐냐. 야, 너네는 거지 아니야. 네팔이 가난하지 하나님 가난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 부자야. 그래서 지금 그거 훈련시키거든요. 여러분이 나에게 달라고 해서 돈 달라고 해서 돈 받아가면 당신은 끝까지 거지지만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은 하나님께 받은 거고 당신은 거지 않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교회 어려울 때 한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받아서 지금 세계적인 이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셨다. 자, 봐라. 네팔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가. 네팔이 세계 인구 절반이 그 근방에 다 모여서 한 35억이 그 근방 살아요. 근데 네팔 그 근방 나라들하고 네팔이 다 친해. 왜 친하냐? 가난하고 힘없으니까 다른 나라를 괴롭힌 적이 없어. 어디 나라 가든 오케이. 그리고 다들 네팔보다 잘 살아. 그러다 보니까 네팔 교민들이 그 주변 국가에 쫙 갈렸어요. 아까 전도학교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왜 자기 교민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고 거기서 또 이렇게 확산되고 쉽잖아요. 우리는 중국 들어가기 힘들죠. 갈수록 힘들죠. 네팔 사람 중국 가서 살고 있어. 인도 무비자로 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막그박섬유르목사님막목사님파키스탄에서비행기표까지해준다는데갈까요말까요그러고있어자기들이이메시지한번듣고너무좋다우리에게와서해줘라우리가비행기표까지해줄테니까와라이런일이그래서그래서얼마나좋냐니네가이제하나님마지막시대에선교에쓰임받는나라다왜냐면은이스라엘에시작된성령의역사가서쪽으로서쪽으로서쪽으로이동해서마지막에어디가있어요이스라엘가야해요이스라엘앞에가는앞에지금네팔이있어그래서갑자기네팔이부흥되는이유가여기에있는거야제가10년전에만갔어도요10년전에갔을때만해도교회십자가찾기가힘들었어요근데지금가면교회십자가많아그래서야하나님이급성장시켰구나그러면은앞으로경제도이제급성장시켜서선교사보낼것이다그러니까너네이제기독교인들이자세를바꿔라지금까지거짓건사꽉차있거든요그래갖고뭐니든지어떻게하면얻어먹을까그거만얻어먹지말고선교해라하나님께구해서응답받아라그래서제가가서이렇게점심거기는이제집회를하면몇교회가모이니까근데교회가약하니까점심식사를해줄만한힘이없어요그러니까이게밥값정도는줘야하거든그것을어떻게하냐헌금시간을갖죠그래서너네도헌금하고나도헌금하고그래서제가밥값얼만큼헌금을해줘요근데그사람누구한테받았어요하나님께받았죠내가주면은나한테받아야하고헌금을했으면하나님께받아그러더만그렇게헌금해가지고탁거더만그때부터는봉투를딱준비해갖고목사님감사합니다고주더라고요같이따라간사람다줘요 지난번에갔을때그평신들권사님들장로님들가갖고이주니까목사님이거받아야해요받아야해요받아라고훈련이니까받아받고헌금해라받고헌금해라받아라왜냐이게훈련이다이사람들계속거짓처럼얻어먹으면안된다그래서이제하나님은혜그렇게잘진행되고있고요이번10월21일날제가네팔에들어갑니다이번21일날들어가서는요우리이제신학교팀들 RTS 우리네팔 RTS 가있거든요이번에졸업식으로들어갑니다24명졸업합니다24명졸업하는데가서3박4일합숙훈련하고그다음에졸업식하고목사한수까지이렇게하고오는걸로이렇게해서그가서그렇게진행하고그신학교우리그선교팀에서가신분들은그끝나고나서가까운지역몇교회를실제적으로그신학생들이하고있는졸업생들이하고있는교회를점검하러가고저는바로동쪽으로아서쪽으로내려갑니다서쪽으로가서2주동안순회사역을합니다지금주로서쪽동쪽에이렇게집단적으로모여있으니까순회사역을진행을하고또미션홈사역하고하면서한달일정으로이번에네팔에들어갑니다여러분이위해서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지금기도하고있는것은우리신학교가계속진행되면서진짜복음운동하는제자들이세워지기위해서기도하고있고또지금이렇게다락방운동이실제적으로일어나다보니까목사님들이관심갖는목사님들이많거든요그중에서진짜복음의생명과제자들일어나기위해서기도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지금은이제동쪽서쪽에크게보면은두군데있고중간에지금한두군데있어요그래서동쪽에한지금현재하고있는게한12군데있는데이번에수십명왔다고하니그중에조금더확산되겠죠그래서거기에는지금이제서미르목사님한테는그렇게말을하거든요목사님이가서구석구석다돌아다녀라
그래서 순회하면서 내가 가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막 산골산골까지 들어갔거든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 돌아다니니까 도시별로 모여서 집회할 수 있도록 하고 네팔 현지인들이 구석구석 들어가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서쪽에는 지금 한 7군데 교회 정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 오래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좀 확립이 되었어요. 그분들을 조금 더 훈련을 시켜서 그쪽도 좀 확산을 시켜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동쪽이 확산이 되다 멈춘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목사님이 태클을 걸었어요. 하다가 그만두면서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잠깐 멈췄는데 그 나간 팀들 그 교회에 우리 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번부터는 와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이제 그 오해가 좀 풀린 것 같아요. 풀리고 이번에 가서 그 교회에서 실제적인 이제 그 교회 이번에 이렇게 가야 하는 그 교회는 실제로 렘넌트들이 많거든요. 한 20, 30명 렘넌트들이 훈련 받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거든요. 아마 그 부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RETC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중간 지역에 지금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한 군데 두 군데 해또우다라는 지역에 있는데 뭐 우리 팀 우리가 신학교 졸업생들은 거기 많아요. 한 열몇 명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팀들을 막 복음동 잘 하겠죠. 근데 좀 내가 볼 때는 좀 동기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동기 될 수 있으면 동기 없이 하는 분들하고 중심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갖고 주님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복음의 최우선을 갖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목표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감사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너무 은혜롭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조금 된다고 내 욕심을 갖고 일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계획을 갖고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